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옛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무모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아니죠.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좋은 하반기에 좋은 나이 네. 마지막 한 나이 네. 뽑아주시면. 네.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을사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뱀띠. 나이는 57세가 되시고요. 정말 이분은 머리가 좋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시대에 20대에 태어났다라면 이분들은 다 위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뭐를 하죠. 그 정도로 이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현재 하신 분들은 그거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망설이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네. 새로운 시작을 겁먹지 마라. 그렇죠. 이분들은 무모하게 절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무모하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해도 좋다. 네. 그 정도다. 네네. 그러니까 잘 네. 맞는 분야가 잘 맞는 분야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업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요즘에 핫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비트코인. 네? 네. 아주 요즘에 그거 뭐 너무너무 핫하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 뭐 이거 좀 말이 옆으로 갔지만 사실 불법 아니에요. 네.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도 엄청 잘해요. 머리가 진짜 영리하시다. 네. 그런데 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비트코인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네. 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내가 활동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취미로 해라. 취미로? 네. 취미로 해도 좋다. 좋다. 네. 수익은 올릴 수 있다. 아, 그럼요. 머리가 너무 좋죠. 그리고 운도 따라와요. 운도 따라와. 네, 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성향이 차분해요. 막 방방 뛰고 이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옛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무모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손해보는 스타일이 아니죠. 아니죠. 완벽하다는 거죠.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남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거니와 본인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뭔가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이 어느 한 회사의 종목인데 그거 말고요. 코인. 코인을 네네네. 아,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닙니다. 코인. 네, 코인. 네네네네네. 57세 이 뱀띠분들은 네. 좀 뭐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들은 내가 너무 완벽하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무시를 좀 해요. 네. 왜냐면 이거 볼펜 얘기를 하는데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럼 이게 끝나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은 이걸 다 이해했어요, 벌써. 아. 뚜껑 여는 것과 동시에. 아. 그러니까 저거 언제 다 듣고 있나, 아. 답답하다. 왜 저 친구들은 저걸 끝까지 들어야 되나. 네, 요런 아이디어. 팡팡팡 쏟아지죠. 네네. 좀 자중을 해야 네, 맞습니다.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 견제를 하죠. 피해 다니죠. 네, 피해 다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를 한다라면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이 57세 분들은 다 아무래도 다 가정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있고. 네. 그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거의 57세 의사생 분들은 뭐 가정도 완벽해요. 가정 내에서는 이미 자녀들은 다 성장을 해서 사회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가정을 크게 조심해야 될 거는 없지만 내가 이제 너무 머리가 좋다 보면 내 건강 관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내 건강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거죠. 어느 분은 10으로 봤을 때 7단계만 올라가도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7단계에 만족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내 건강을 미처 챙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건강을 챙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